미치겠다, 너무 반갑다. 어, 아니야. 수능 수학의 시작이 여기야. 그러니까 이걸 외운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 그렇죠. 아, 뉴욕에서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러면 열방식 끝, 진짜 끝, 진짜 끝. 와, 미치겠다. 웬일이야. 미치겠다. 너무 반갑다. 어?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사인회 하고. 아, 김치 사인회. 네, 일정 다 마치고. 많이 왔어요? 아, 나 안 올까 봐 되게 걱정이네. 어, 아우, 나 되게 힘들어. 아유, 먹어. 아, 롱롱 타임 하고. 땡큐. 어, 너무 이상해. 아, 창피해. 롱롱 타임 먹고 너무 창피하다. 아, 근데 틀린 날은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나 사실 오늘 선생님 만난다고 해서 네. 문제집 갖고 왔다. 에이. 아, 진짜로. 아니, 무슨 수학 못해서. 아니, 무슨 한이 외친 사람처럼. 뉴욕에서. 막걸리 먼저 시키자. 합성수를 소수로 막 곱해봐! 이게 송윤수 분이에요. 나 24년부터는 나 중학교 수학 마스터 할 거라고 제가 진짜 다짐을 크게 했어요. 열방 싶을 줄 알아요? 네? 열방 혹시? 알죠! 이걸 아니에요? X 플러스 Y는 X 마이너스 Y는 을립방 정식을 푸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어요. 방정식의 여왕이로구나. 수능수학의 시작이 여기. 연립방 정식이라는 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X값, Y값을 구하는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거는 너무나 많아. 예를 들어서 X가 1이고 Y가 1이어도 얘는 만족하죠.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어도 두 개 더하면 2잖아요. 수학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해가 무수히 많게 돼요.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도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는 하나밖에 없어. 그거를 찾는 목적이 바로 연립방 정식을 푼 거예요. 그 푸는 방법 중에서 보통 이런 말을 써. 다단법, 대입법 이런 말 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냐면 가감법, 더하고 빼는 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를 구하라 그러면 미지수 하나를 죽여야 돼. 엑스를 죽이려면 두 식을 빼면 없어지잖아. y를 죽이려면 두 식을 더하면 없어지잖아. 더하면 y랑 마이너스 y가 사라지면서 x 더하기 x는 2x는 2 더하기 4는 하나만 내가 연습 문제를 내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자, x-2y는 3, x+2y는 5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거는 어. 가감법 하면 플러스로 하면 되네요. 그럼 이거 없어지잖아요. 어. 그러면 2x는 8, x는 4. 4 빼기 2y는 3.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 y는 2분의 1. 그렇게 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 이제. 2x 플러스 3y는 1. 일단 뺄게요. 빼도 안 돼. 없애야 돼. 없어지지가 않잖아. 어떻게? 속어를 해야 돼, 속어. 없애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개수를 맞춰줘야 돼. 아, 알겠어요. 9x 플러스 3y 만들고 3이 6. 왜 잘해? 와,
7X는 5, X는 7분의 5. 오! 7분의 15 플러스 Y는 2. Y는 마이너스 7분의 1. 너무 잘한다. 이해됐어요. 아, 뉴욕에서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약간 뉴욕 스타일이라 그래.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면 봐봐. 이번에는 약간 형식을 달리 X 플러스 2Y는 3, Y는 2X 플러스 1. 요게 대입법이야. 나 이거 느낌 왔어. 어, 느낌 왔지. 이거는 이 Y를 얘에다 대입한 거야. 저는 아, X 아니, 플러스 2 곱하기 2X 플러스 1은 3인 거야. 플러스 X 플러스 4X 플러스 2는 3인 거야. 그러면 5X는 는? 1. 와. X는 5분의 1인 거야. Y는 5분의 2 플러스 1. Y는 5분의 7. 머리가 되게 좋구나.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선생님 설명 너무 잘해주셔. 그러면 10가지 끝. 진짜 끝, 진짜 끝. 일단 1차 함수가 뭔지만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1차 함수? 1차 도대체 뭔데 그렇게 어렵다는 건지. 왜 그러냐면 1차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수라는 것을 알아야지 1차 함수를 얘기할 수 있어서. 함수는 뭐야? 함수가 뭐예요? 함에 들어가서 나오는 수. 이렇게 함을 보여줘.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봤을 거 초등학교 때. 여기 플러스 함.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와요? 뭐야? 어! 이거를 사람들은 1차 함수라고 불러요. 들어가는 거를 X라 그러고 나오는 걸 Y라 그러면 아, 나오는 출력되는 값은 들어가는 거에다가 3을 더해서 출력되는 값이 나온다. 이거를 사람들은 1차 함수라고. 함수의 뜻을 내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함수의 성립 조건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X라는 집합 안에 1, 2, 3이 있다. Y라는 집합 안에 A, B, C, D가 있다. 여기에 있는 원소랑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랑 매칭을 하는 거야. 얘가 얘한테 쏘고 얘가 얘한테 쏘고 얘가 얘한테 쏘고 이렇게 되는 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1은 B에 대응된다. 2는 A에 대응된다. 3은 A에 대응된다 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지금 1은 누구와의 대응돼? A와 B에 대응되죠. 2는 C에 대응되고 3은 D에 대응되잖아.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그런데 얘는 함수예요. 어? 왜요? 그쵸. 뭔가의 차이점이 있잖아. 이때 화살을 쏘는 애들의 집합을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 정의역 그래요. 화살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얘네들을 사람들은 공역이라 그래요. 여성 출연자라고 그러고 남성 출연자라고 하면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남자 A, B, C, D가 있어.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을 선택하는 거야. 나 너 좋아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함수라는 말을 하려면 정의역에 있는 이 얘네들이 모두 한 발씩 쌓아야 돼. 이라도 두 발을 싸면 함수가 안 돼. 절대 안 돼. 한 발씩만 싸야 돼. 또 있어. 한 발만 싸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얘가 안 쌌어. 그러면 안 돼. 아, 다 한 발씩 싸야 돼. 근데 나는 오늘 진경 씨가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왜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을까? 이해했으면 좋겠는 거야. 맞아요. 선생님 언제나 근본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외운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왜 이런 조건이 있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계는 다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TV 리모컨이 있다고 생각해봐. 모든 버튼을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응되는 값이 그거를 눌렀을 때 행해지는 모습이야. 잘 생각해보면 리모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기계는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기대되는 값이 하나여야 해. 예를 들어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언제는 채널이 올라가고 언제는 채널이 내려가면 그거는 고장난 거잖아. 예를 들으면 무조건 채널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게 리모컨으로서 의미를 갖잖아. 모든 기계에서 모든 버튼은 다 작동을 해야 되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기대되는 행동이 다
단 하나씩만 있을 때 우리는 기계로서의 의미를 갖잖아. 그게 함수의 정의라는 거야. 원인과 결과를 식으로 나타내는 걸 사람들은 함수라 그러는데 하나의 원인에 하나의 결과만 갖도록 만들겠다라는 이야기. 너무 과학적이에요. 세상이 짜여진 이치가 한 발씩만 쌓여야지만 의미가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여기까지 할까? 오케이, 일단 식사 좀 하시죠. 일단 함수의 정의 확실히 알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 집에서 내가 고기 좀 드시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초장 나 아까 내려갔었잖아. 알았어, 알았어. 여기 고기 좀 주세요.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